맛견사 뭐 만들어? 오늘 무조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국물까지 떠서 먹을 수 있고요. 밥에다 쏙쏙쏙쏙 비벼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니까 이대로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밭에 가셔갖고요. 잘생긴 무 하나 뽑아갖고 오세요. 자, 그리고 깨끗하게 다듬어갖고 절반을 갈으신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의 두께는 2에서 2.5cm씩 썰어서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얇게 썰어버리면 뭉그러질 수 있으니까요. 한 2.5cm 두께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게 썰은 무는 자, 홈이 깊은 원형 팬에다가 이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면서도 식욕을 당겨주는 청양고추는 3개 정도만 자, 3등분해서 자, 고로 넣어주시고요. 참 쉽죠? 요리 주문할 줄 안다는 고수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양파는 오른쪽 주문에서 꺼내갖고 0.5cm씩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대파는 뒷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자, 절반을 갈으신 다음에 스틱 모양으로 크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크기의 멸치예요. 머리하고 똥 내장을 제거를 한 후에 자, 준비하셔갖고 맛있는 무조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날라가서 쇼츠에 있는 영상을 좀 빌려서 썼더니 뒤집어졌네요. 자, 멸치는 요래요래 세팅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무조림 하면 뭐 생선조림, 뭐 고등어조림, 팔치조림, 밑에 까는 무 같은 거 생각이 나시잖아요. 이건 생선이 들어가지 않아도 요대로만 만드시면 정말 생선 조림에서 나오는 그 무 맛을 조림을 맛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요래요래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식사 시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쇠고기 다시대에요. 12g 정도만 계량해갖고 좀 더 맛있는 맛을 내주도록 하고요. 중간분 고춧가루에요. 자, 얼큰한 맛과 좀 색감을 진하게 내주기 위해서 자, 고춧가루도 3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참치액이에요. 마전사는 사줬고 쓰고요. 4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맛있는 들기름. 자, 2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뚜기 백물엿이에요. 1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늘 양념은 이렇게 두서없이 넣는 것 같지만 결과물은 정말 맛있는 단짠단짠한 무조림, 생선 무조림 같은 진짜 맛있는 무조림이 나오니까 꼭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전사는 1g 단위로 정확하게 계량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자, 불은 중불로 맞춰주신 다음에 타이머를 25분 맞춰 줘갖고 조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어라 끓어라 빨리 끓어라. 자, 이제 25분이 됐는데요. 자, 뚜껑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자, 무가 어느 정도 살짝 익었나 한번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고 한번 살짝 찔러보면 아, 이 정도만 더 익히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아마 살짝 오실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썰어둔 양파하고 대파를 갖다가 국물에 자작하게 잠길 수 있게끔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재차 다시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만 더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자, 15분 이후에 다시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국물이 많이 졸아들었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무가 잘 익었나 한번 찔러보시고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를 큰 걸 골라갖고 짜게 봐갖고 잘 익었고 간이 잘 배었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졸여버리면 짜질 수 있으니까요. 간이 지금 살짝 덜 돼 있는 것 같지만은 불을 끄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찜을 해주게 되면 간이 안으로 싹 스며드니까요. 자, 불을 끄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그냥 자연히 식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맛있는 쌀밥 안 치셔갖고 무조림에다가 싹싹 밥 비벼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알찬 레시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Very good.